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오늘은 신촌에 희귀템들만 모은 랭킹샵에 와봤어요. 이거는 이번 주 신상품이라는데 하나씩밖에 없더라고요. 그 코코넛 우유인데 바나나 맛과 멜론 맛. 이따가 먹어볼게요. 네, 여기는 밀키문, 바닐라, 크리미문, 티라문인데 저희가 합해서 5개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어요. 네, 결국 이 맛나요 크림빵 5종, 이 5종으로 하면 상자 포장해 준다길래 그냥 5개 맞춰서 샀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하나씩밖에 없길래 바나나 맛, 멜론 맛, 아 멜론 맛, 바나나 맛, 바뀌었네요. 이렇게 하나씩 샀고요. 그 아까 제가 이제 세계에서 라면 판매량 제일 많은 그 미고랭도 봤는데, 미고랭은 제가 나중에 그 쿠킹 스페셜 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뭐 요즘 생긴 것 같은데 그 세계에 막 되게 특이한 그런 그 생활 아이템들 있잖아요. 생활 아이템 중에 특히 먹는 아이템이 많아요. 먹는 아이템이 많아서 그 랭킹샵에서 오늘은 이제 빵류하고 되게 이번 주 그 신상품 음료수를 좀 갖고 와봤어요. 빵 다섯 조각을 이 구매를 하면 이 상자 포장을 해준대요. 근데 이제 아무 빵이나 다섯 조각은 아니고 그 이게 종류가 있는데 잠깐만요. 아 왜 여기다가 포장지를 이렇게 붙여놔서 자 오케이 여기 빵이 그 회사라고 하거든요. 하여간 그 원래는 그 밀키문 바닐라문 네 밀키문 크리미문 그리고 초코문 티라문 이렇게 있어요. 그 밀크크림 아니 그 밀크생크림 아니면 이제 바닐라크림 그리고 이 초코크림 그리고 이 티라미슈 크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문을 거진 다 닫기 전에 그 가서 초코는 없더라고요. 안에 코코넛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자 일단은 그러면 한 개밖에 없는 이 티라문은 제가 조금 이따가 먹도록 할거예요. 다섯 개 이상은 포장을 해주니까 자 이거 그 샘플로도 보여주는 밀키문을 하나 좀 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어요. 이거는 그 계산대 옆에 그 계산대 옆에 아예 그 빵을 썰어가지고 그냥 하나씩 드셔보세요 이렇게 딱 내더라고요. 그래서 밀키문 뭐 빵 그냥 뭐 이렇게 생겼는데 요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이게 공법 같아요. 여러분 이렇게 크림이 많아서 터져요.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게 밀키문 안에 크림 가득하죠. 생크림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되게 최대한 천천히 먹어야지. 그러면 바로 여기 이 멜론향 코코넛 우유하고 바나나향 코코넛 우유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아니 왜냐면 이건 사실 그렇게 제가 기대는 안 한 거예요. 기대는 안 하고 그냥 그 진열대에 한 개씩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 새로 나온 희귀템이라길래 제가 한번 사본 거예요. 약간 모르겠어. 이게 태국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. 약간 못한 것 같아. 못한 것 같아.
것도.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게, 그냥 멜론 우유하고 바나나 우유만 넣은 게 아니라, 이 코코넛 밀크를 넣었잖아요. 코코넛 때문에 약간 그런 맛이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모르겠어. 지금 계속 이제 코코넛이 굳이 이거를 흔들지 않아도 안에 코코넛 그 함유량이 굉장히 많아서, 막 그, 안 흔드는데도 이거를 마실 때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 올렸던 그, 뭐냐, 그 코코팜 키스, 그거 생각나요. 이제 두 번째 빵, 이 크리미 문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는데. 아까 밀크문은 그 진짜 하얀색 크림이었다면, 자 이거 바닐라문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어요. 대형 참사 일어날 뻔했어요. 그나마 하얀 티셔츠에 떠졌으니까 망정이지. 자, 여기 보면, 여기는 이제, 그, 여러분들 그, 이제, 슈크림빵에 먹는 그런, 약간 카스타드향 크림 있잖아요.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. 아까 사면서 계산할 때 이분들이 냉장 보관하라고 했는데, 제가 사실 집에 거의 한 자정 때쯤에 오고 이제 유튜브에 뭐 좀 동영상 좀 올리고 또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데, 그 정도면 사실 그렇게 냉장 보관, 그러니까 조금 서늘한 곳에 놔뒀거든요. 근데 저는 어차피 바로 먹은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그 뭐냐, 아까 그 밀키문에 비해서 이거 약간 크림이 좀 약간 묽은 감이 있진 않는데, 묽은 감이 없진 않는데, 밀키문은 아예 그냥 생크림이고, 이 우유 생크림, 그리고 이 크리미문은 그 약간 커스타드 크림,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. 예전에 배달의 민족에서 배민프레시에서 그 판매했던 그 브래드 피트 그 우유 크림빵 그 막 할인 판매할 때 한 개씩만 그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건 이제 내가 사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, 아마 그때 삼겹살 데이 한다고 아마 그 같이 했을 거예요. 같이 했는데, 거기서도 보면 이 크림빵 만들 때 요 안에 이제 검은 반점이 있어요. 근데 이 검은 반점은 이 바닐라 빈인 그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 나오는 거라서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. 자, 그러면 세 번째 빵, 이 티라문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티라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그 티라미슈 크림을 이 안에 넣었어요. 티라미슈 크림을 이 안에 넣는데,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앞에서 그 계산을 하려고 그 계산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, 그 앞에 여자분들이 다들 그 티라미슈 빵만 사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못 살 뻔해서 하나만 샀는데, 아 이거는요 일단은 여기 밑에 이 제조 공법은 똑같이 크림을 넣은 것 같은데, 요 앞에 이 티라미슈 가루가 일단 그 발라져 있어요. 한번 뜯어봐야 되겠어. 예상자유. 안에는 크림치즈.
같아서 그렇게 먹으라는 것 같아요. 이게 안에는 크림치즈가 있고 이 겉에 이 티라미슈 가루가 뿌려져 있으니까 적절히 잘 베어 먹으세요. 그런 것 같아. 네, 오늘은 그 신촌에 있는 자도 랭킹샵에서 그래서 세 가지 맛의 빵을 조합을 해서 다섯 개를 사서 와서 이제 먹어보고 있는데요. 일단은 한 가지 맛을 다 하나씩 먹어봤으니까 좀 이제 한번 점수를 좀 매겨 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은 밀키문 10점 만점에 8점. 밀키문 10점 만점에 8점이, 8점이고 진짜 그 우유 생크림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것이 그 약간 그런 모닝빵처럼 생긴 빵이 그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그 푸지 그 약간 그런 포만감을 주는 그런 크림 같았고요. 그리고 크리미 문은 10점 만점에 7.7. 7.7인 이유는 이제 제가 빵을 한 입 베어 부를 때 크림이 갑자기 훅 쏟아져 가지고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.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제가 그 밀키문에 비해서는 0.3점을 조금 내렸어요. 네. 그렇고요. 티라문 10점 만점에 7점. 7점인 이유는 우선은 빵을 열었을 때 그 빵 겉에 그 이 티라미슈 그 올라가는 그 가루가 이제 뿌려져 있다 보니까 막상 대비를 못한 사람들은 이제 한순간에 손이 막 더러워 그 손에 뭐가 묻어 있음을 좀 느낄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살짝 조금 그 조금 점수가 내려갔고요. 그리고 크림치즈가 생각보다 좀 진해서 좀 크림치즈를 아주 좋아하는 분들은 금방 먹겠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먹다 보면 포만감이 조금 빨리 들어서 한 개를 다 먹기에도 조금 약간 무리가 있겠다 싶었어요. 자, 그리고 자, 이 뭐냐 멜론 코코넛 우유하고 바나나 코코넛 우유에 대한 평가는요 둘 다 6.5. 이게 코코넛 밀크 함유량이 40%래요. 그래서 물론 코코넛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그 굳이 흔들지 않아도 그 약간 그 우유 위에부터 그 코코넛 알갱이들이 이렇게 떠 있어서 그거는 좋았어요. 그건 좋았는데 바나나 우유하고 멜론 우유에다가 코코넛 향이 들어간 우유를 또 섞다 보니까 왠지 그 과정에서 바나나 향하고 그 멜론 향이 이 코코넛 향하고 섞여서 약간 좀 묽은 느낌이 났어요. 그래서 6.5를 주도록 하겠어요.